220페이지입니다. 대출기 고대 수필이 있습니다. 고대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갑오경장 이전에 쓰여진 수필을 총칭해서 고대 수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3대 궁중 수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개출기, 한중록, 인연왕호정이 있고요. 이 밖에 병자호란 때의 그런 남한산성에서의 그 굴욕을 담고 있는 산성 일기가 있다는 것, 일기 부분에서는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의유당의 의유당 관북 유람 일기 같은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단답형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3대 궁중수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했을 때 1번 개출기, 2번 한중록, 3번 인연왕후전, 4번 산성일기면 산성일기가 답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밖에 이제 김만중의 윤시행정이라는 작품도 있죠. 그 김만중의 군문과 더불어서 창작 동기가 같은 작품이라 볼 수 있겠죠. 자기 어머니 윤씨를 위해서 쓴 것, 쓴 글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만중의 윤시행정과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과 같이 연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박두사의 유로운 야화기 풍자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밖에 유몽인의 어우야담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작자미상의 귀중치로 재흥농기도 있다는 자. 자, 주요 작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작자미상의 귀중치로 재흥농기에 있어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느질할 때 필요한 도구 7가지를 의인화시켜서 결국 서로 쟁공을 다투는 내용인데 이것은 결국 인간 세상에서 서로 인간들이 자기의 또 공을 다투는 쟁공을 다투는 내용을 좀 풍자한 작품이라 볼 수 있겠죠. 귀중치로 쟁농기. 일단 귀중치로 쟁농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둬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의인화 대상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둬야 하는데 처음 부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세 바늘로 세효각시. 다음에 척 자조 자 자를 척 부인 가위를 교도각시 인도를 인화 부인하고 다루리를 울랑자라고 실을 청홍 흑백각시라며 골모로 감투 할미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화 대상에 대해서 기억해둬야 되겠죠. 바늘을 세유각시 자를 척 부인 가위를 교도각시 인도를 인화 부인 다루리 울랑자 그다음 실을 청홍 흑백각시 골무를 감투할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바느질할 때 필요한 도구 7가지를 들어서 각각 인화 대상을 짝지라는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해 둬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심해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도각시 양각을 빨리 놀려 내달아 이르되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들 버여내지 아니하면 모양이 제대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내 공만 자랑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교두각시 양각을 빨리 놀려 내달아 이로되 할 때 이 교두각시는 뭘로 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위를 얘기하고요. 척부위는 뭘까요? 자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뭐가 되겠고요? 자가 되겠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가위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의인화 대상을 묶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721페이지 보면 이 곡의 참아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건데요. 설에 대한 이야기. 한문수필의 일종입니다. 설은 일종의 한문수필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한문수필의 일종으로서 대체적으로 이 설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내용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험적 사실에 대해 내용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체험적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요. 느낌바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이 체험적 사실은 하나의 사실적 내용이죠. 그런 사실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갖다 끌어내고 있고요. 그 사실은 뭔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 따라서 이런 내용적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설이라는 한문수필에 나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느낌바가 중요한 거죠. 그 느낌바가 의미가 되는 거고 바로 이 글을 통해서 추정하고자 하는 바가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 721페이지에 보면 이 곡의 참아설이 있는데 이 참아설은 말 제목을 통해서 볼 때 빌릴 찾자 아니겠어요? 말을 빌려 탔을 때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말을 빌려 탔을 때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자, 이 이국의 참맛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빌렸었을 때 설매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까 소유욕, 결국 뭔가를 갖고자 하고 뭔가 자기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아두길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할까요?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시 빌려 타서 여유가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 대상에 대한 태도죠. 조심조심 곧 넘어질 같이 여기다가 겨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감으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 똑같은 말에 대해서 즉 하나는 좀 변변치 못한 말을 탔을 때는 조심조심했지만 좋은 말을 탔을 때는 의기양양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함을 갖다 또 얘기하고 있네요. 마음대로 채찍질하며 곱비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 가지고 있다. 당시 사회적 상황, 그런데 왕정사회라는 그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파격적인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 앞에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렸다는 말, 알겠죠? 이것이 가장 파격적이라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왕정사회에서 왕은 하늘이 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백성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좀 더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좀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찍이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많고 또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의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대체로 이 백성이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백성은 백대가 되는 수레를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높은 주위에 있거나 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맹자가 일깎이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 참맛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을 빌렸었을 때의 설매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는 이 세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유욕을 버려라 라는 내용을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과거에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곡의 참아서를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가장 맞는 제목이 뭐겠는가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법정의 무소유, 무소유가 답으로서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있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는 좀 잘 기억해도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시본의 조치문, 이 조치품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삼촌께서 바늘을 선물해 줬죠. 혼자 살고 있는 조카가 대체적으로 좀 치근이 보여서 아마 중국에 갔었을 때에 귀한 바늘을 사고 명입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선물해 줬는데 어느 날 바느질 하다가 그만 그 바늘을 부러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바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제문 형식의 글이라는 점, 아무래도 이 글이 제문 형식의 글이다 보니까 그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유세차 이해의 순서에 따르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제문 형식의 글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가로해놓고 이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세차 제문 형식의 글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가로열고 이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조치문 유시본의 조치문이라는 글이 제문 형식의 글이다. 그렇다면 제문 형식의 글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이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그러면 유세차라고 해야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흡양하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상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문 형식에 있어서 제일 앞에 들어갈 내용은 유세차, 그 다음에 상향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자, 이 밖에 우리가 더 한문 수필 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한다면 교재 724페이지에 이규보의 이옥설도 있습니다. 이규보의 이옥설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규보의 이옥설 같은 경우는 집을 고쳤을 때에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고쳐가며 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지붕이 샜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좀 많이 세고 한쪽은 덜 세서 많이 세는 것부터 고쳤죠. 그리고 나머지 좀 덜 세는 것은 놓았는데, 내복차 놓았는데, 근데 그의 여름에 장마에 물이 너무나 많이 새서 이제는 석가래까지 썩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사소한 일이라고 우리가 넘기지 말고 잘못된 일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사소하게 여겨서 남겨놨다가 오히려 나중에 큰 폐해를 갖다 입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잘못을 미리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고쳐가며 살자, 마음근육을 고쳐가며 살자, 뭐 이런 내용이 이규보의 이옥설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규보의 경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처세술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맑은 거울, 마음이 맑으면 그 세상을 갖다 바라볼 때 사람의 단점들이 잘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결국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찌 이렇게 거울을 그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을 당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극히 맑으면 그 내가 그 사람에 있어서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많이 보게 되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사람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보다는 좀 장점을 좀 보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하고자 하는 처사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해 버리면 결국 나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단죄하기가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결국 맞춰가며 살아야 된다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 먼지가 가득 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는 건 아니죠. 나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춘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맞춰가며 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규보의 경설. 그래서 처세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먼지 낀 거울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사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처세에 관한 관조적 시각을 상징적이고도 경국적 분위기로서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 바로 이규보의 경설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안정복의 아기설도 있죠. 아기설, 그 벙어리 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기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지 않아서 후회해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지 말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괜히 굳이 해서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기설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면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그 말화를 많이 입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괜히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방송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다면 삼가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도 역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고전수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중에서도 심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727페이지의 한문학 파트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시험에 좀 덜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한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쯤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한문학 파트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도 저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에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씨.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을수청, 수나라를 청천강에서 물리친 대표적인 장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을지문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여수장 우중문 씨는 오늘날 전하고 있는 한씨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한씨, 그래서 최고의 한씨, 최고의 한씨라는 것이 바로 을지문덕,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이것이 여수장 우중문시 을지문덕 장군의 작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대표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의 수사법이 뭐냐면 억양법이죠. 치켜 세운 다음에 내리깔은 방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억양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최고의 한시라는 점. 이 밖에 728페이지 최초원의 제가야산 독서당. 최초원이 신라 말기 난세에 절망하여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세에 응가할 때 지은 칠원절구의 한시가 바로 최초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인데, 자, 대체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우라. 늘 시비하는 소리,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시비죠.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이때 니을세라는 것은 의구의 어미, 경계형 어미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들릴까? 두렵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은둔하고 싶은 소망을 통해서 얘기할 때 깊은 산속에 사는 것도 은둔의 삶인데 거기에다가 물까지 둘러친다는 걸 통해서 이 물이 갖는 의미 또 기능은 뭐냐면 결국 절대적인 은둔, 아주 절대적인 어떤 은둔의 어떤 삶을 소망하는 차원에서의 물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주야우정입니다. 주야우정 당나라 때 대체적으로 유학 시절에 썼던 작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풍류 고우마니 가을바람에 괴로운 시를 음나니 새로 소지음이라. 지음이라는 것은 지기 지우와 같은 말이죠. 지기 지우 자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주는 법 있죠. 지기 지우 자 친구를 갖다가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 친구가 나를 알아준다 지기 지우라 할지 또는 배가 절현이란 말을 쓰게 되죠. 지기지우 배가 절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소점이라 세상의 일을 알아주는 적구나. 창회 삼경우여 깊은 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등전 말리심이라 등불 앞에 내 마음은 온통 사양심이로다. 해서 최초의 추야 우중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랄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뭐 그런 점에서 관련된 한자서는 추구 초심과 관련됐다라고 알아두시고 또한 삼경이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우리가 갑을병정으로 할 때는 병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한 12지를 얘기한다면 자시에 해당된다. 우리말로 삼엄절로 얘기한다면 한밤중 정도로 이해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서사시라 볼 수 있는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관련된 내용들 있다는 것도 좀 그냥 알아보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신문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그 밑에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이 신문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 관련해서 좀 기억해둬요. 우헐 있죠. 우헐할 때 이 헐자가 쉴 헐자입니다. 쉴 헐자. 일을 다 마치고 하품하고 있는 것은 쉬는 것이다 해서 쉴 헐자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죠. 관련돼서 우리가 한자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찌 갈자 되고 어찌 갈자 또는 말칠 갈자도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품을 잘 쓰면 이게 쉴 헐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다 헐자입니다. 쉴 헐. 자 비가 그치고 우월장제 소석다니 비가 그친 강둑에 풀빛은 더욱더 푸른데 송군 남포 동비가라 남포에서 님 보내는 소리 노래만 부슬퍼라 대동강수 하시지요 대동강물은 어느 때 다 할 것인가 별원연년 청노파인 것을 해마다 이별놈을 보태는 것을 전반적으로 할 때 관련된 수사법은 대체로 과장법과 더불어서 도치법이 들어가 있죠. 과장법과 독치법을 통해서 결국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이 송인의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정지상의 잠 송인이라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 우월 잘 알아둬요. 비가 그치고 라고 해야지 비가 내리고 오면 틀린다는 것도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사리화가 있습니다. 사리화.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 홀로 갈고 맺는데 밭에 펴며 기장을 타 없앴다니. 이전에 사리화. 자, 이때 사리화와 대해서 기억해 둘 것은 뭐냐. 이때 참새라는 것은 나쁜 놈이죠. 탐관오리라고 볼 수 있다면 늙은 호라비는 힘없는 백성. 그래서 이 같은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참새에 대한 이야기므로 결국 관련된 한자 성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렴 주구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좀 기억해도 되고 이와 같은 가렴 주구적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이전의 사리화와 더불어서 하나 기억해야 되고 이때 사자가 사막사자 사막화된 마을의 꽃이니까 이때 꽃은 그만큼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제시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전의 사리화 그 다음에 이런 탐관오리들의 어떤 부정부패성과 가렴주구적 현실을 얘기한 것이 또한 여러분 교재 732페이지의 정약용의 탐진천요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 나오죠. 면포 신치 설량선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황두레박 리방전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독세 여성화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도발선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탐진천조. 이것이 바로 이전의 사리화와 더불어서 정약용의 탐진천조가 전부 다 바로 가렴주구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또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이 여러분들 교재 733쪽에 있는 춘향전에서의 이 어사시 부분이죠. 금주미주 천연이는요 금항아리에 가득한 미주는 천사람의 피가 흐려있고 옥반가요 이 효자가 안주효자입니다. 만성구라 구슬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림이 서려있다. 총루낚시 민누낙이요 촛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성구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드높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춘향전에서 이어사시. 따라서 이 작품 이어사시 앞서 얘기했던 정약용의 탐진천요 그 다음 이절의 사리화 이 세 작품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바로 가렴주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요 731페이지에 정약용의 보리타작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타맥행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었으니까 보리 타작이 됩니다. 자, 특히 우리 조선시를 선언했던 정약용의 작품으로서 일반 한시 형태와는 달리 전체가 결국 보면은 상당히 많이 길게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은 기존의 어떤 한시 형태에서 벗어난 우리 조선시라는 선을 통해서 자주적인 그런 발현에 의해서 고안된 하나의 시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 걸러낸 막걸리 빛처럼 뿌옇고 큰 사벌의 보리밥의 높이가 한자로세 밥을 먹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걸린 두 어깨가 햇볕을 받아 번쩍이네 응해야 소리를 내며 발맞춰 두드리니 순식간에 보리 나달들이 마당 안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고 단지 보이는 것이 지붕의 보리 티끌 뿐이로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줄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삶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어떤 불우한 삶이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넉넉하고도 또 농촌에 있어서의 마음에 있어 자유로움 이런 것들 이런 풍요로움 이런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 물질적인 뭐 얼마나 풍요하게 있습니까만은 이러한 것들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그런 삶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 나타난 농촌의 환경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보리타작과 노동의 보람을 담고 있는 관련된 사상은 실사구식 실학사상의 바탕을 뒀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들 보자. 200의 자야 오가와 관련돼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안의 한 조각 다리요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를 오거나 가을바람이 끝없이 부니 모두 옷간에 시름일세 언제나 옹골한케 평정하고 님은 뭔 싸움에서 돌아올까 이세 옷간요 총시 옷간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 밑줄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옷간이라는 문을 통해서 남편들이 전부 다 전쟁터로 나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 아녀자들은 아마도 마을에서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다듬이질을 하면서 밤늦도록 남편이 무사 귀환을 하기를 바라면서 남편이 나갔던 옷간이라는 문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겠죠. 따라서 이 옷간 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편의 무사 귀환을 갖다가 바라는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남편의 무사 귀환을 갖다 희구한다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가 정읍사, 치솔령곡, 선운상가, 그 다음에 망부석 설화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무사히 남편의 귀가를 갖다가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733페이지에 주위의 우성시와 관련돼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인 황난성이니 일천광은 불가경이라, 미각지당충 춘초문인데 개전오엽 이초성이라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젊은이는 늙기 쉬우나 배움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젊은이는 늙기 쉽고 배움은 어렵다. 일천광은 불가경이라,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미각지당 춘초문인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못가에 아직 봄조차 꿈을 깨지 않았는데 벌써 개전오엽 이초성이라, 계단 앞은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월은, 시간은 빠르다는 거죠. 자, 이 시기상에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사실 그러죠. 뭐 내년을 준비한다, 2017년도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벌써 뭐 올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분발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바라보는 기본 내용의 이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야 뭐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자, 뒤에 가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들 뒤에 쪽 보면은 782페이지에 뭐 한자와 우리말이 나오죠. 일단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한자 표기 문제랄지 한자 성어 문제 또는 우리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죠. 보통 두 문제 내지 많은 네 문제까지 언급되는 것이 한자와 우리말 파트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 때 아마 공부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종합반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내용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 내용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그 종합반의 기본반의 어떤 시간들을 늘릴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혼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엮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들을 좀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 이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나오는 한자 우리말 파트를 좀 이해해 주시고, 또는 여러분들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재진국어방, 다음 카페 재진국어방에 바로 우리말 돋보기라는 재진국어방이 있습니다. 재진국어방, 다음 카페 재진국어방, 네, 제가 카페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재진국어방에 바로 그 우리말 돋보기가 있거든요. 우리말 돋보기가 바로 어휘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공부거리를 여기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강 정도의 자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강 다운받아서 공부한다면 이 어휘 파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들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우리말이랄지 속담, 그 다음에 한자 성어, 그 다음에 다이어와 동음 이어의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것을 가지고 좀 공부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실력이 향상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석 달 정도 하루에 30분씩 정도를 투자해서 한번 쭉 읽어본다면 15강 쪽으로 한 주에 한 강씩 공부한다면 15주, 1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한 4달 내지 한 넉 달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한자 우리말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두고요.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제공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좀 확충해서 좀 넓게 깊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특강 형식으로 엮어서 그것만 따로 또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거 좀 같이 합시다. 혼자 하기엔 좀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 라는 열망들이 모두어진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다시 근 한자 이런 어휘 특강을 통해서 만나보지 않을까 이게 생각됩니다. 이미 그 나름대로 교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개봉 박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불혹표에 있어서 이 고조문법, 그 다음에 구문학사 파트, 구문학사 파트 관련해서는 뭐 중요 내용들은 뭐 앞에서 정리해 줬죠. 근데 뭐 고조문학사 파트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의 그런 어떤 시대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사 파트에서는 20년대와 30년대가 잘 나오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나 군문시험에서는 이 문학 파트가 상당히 잘 나온다. 특히 문학사 파트가 잘 나온다는 점에서 특히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좀 밀도 있게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불혹표에 그런 구문학사 파트가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마무리 특강 때 나름대로 또 이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중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뤄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문법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사실 뭐 중심이 두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와서 어떤 실금이나 또는 이런 서울시 같은 데에서 이런 고전법에 대한 언급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이론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과정은 일단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서를 통해서 수업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특강 형식으로 해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충해 주고 특히 한자 파트 있죠. 한자나 한자 성어 파트는 이런 특강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내용을 배웠지만은 기본 틀을 잡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도 좀 많은 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좀 그 부분만을 좀 따로 좀 빼서 좀 더 좀 쉽게 좀 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의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로 빼서 여러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강식으로 엮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우리가 한자와 어휘 파트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문법과 어문 규정의 파트, 그 다음에 이 고전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특강식 형식으로 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특강식으로 혹시라도 썸머리에서 시험을 앞두고 최종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 특히 이 국문학사 파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론은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지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나갈 텐데요. 이런 문제풀이 계속해서 동형 모의고사까지 계속해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저를 믿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세트로 묶어져서 합격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유기적인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 이름만 듣고 문제는 또 달리 간다든가 한다면 결국 완성도 면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더불어서 이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그런 기본 이론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시험에 있어서 특히 보고자 하는 시험에 있어서 합격의 길로 가는 데에 충분한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한 합격을 일구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공식 국어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국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국어의 국어 수업의 이론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